안녕하세요. 레탈리아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타란툴라 UTSS인데요. 이거는 지금 한 14년?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지요. 이거는 저희 타란툴라 유체 이제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세계 최초일 거예요. 아마 유체 세팅이나 타란툴라 세팅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에코호스, 문신처, 물그릇만 있을 시기에 저희가 이제 최초로 레탈리아라는 게 조금 많이 알려지고 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트물이에요. 타란툴라들을 좀 이쁘게 꾸미고 좀 안전하게 키우고 이때는 좀 약간 미적인 걸 더 많이 넣었어요. 좀 더 이쁘게 좀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유체 세트를 처음 만들어서 한 거라 2004년도 2005년도 만든 거라 오래됐죠. 오래된 세트물인데 지금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고, 통만 바뀌었어요. 통은 그전에 저희가 드릴로 몇 개 구멍 뚫어서 판매했는데 지금 그 구멍 가지고는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거보다는 한 단계 그냥 윗급 정도, 그냥 위에 구멍 타공돼 있고 직접 스티커로 붙여서 철망을 붙여서 작업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 세트물은 조금 옵션에서 변경을 해서 뚜껑을 좀 바꿀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세트물, 기본 세트물이나 아니면 뚜껑을 바꾼 아크릴 두께를 덮개를 이용해서 만든 좀 더 환기가 잘 되는 걸로 아마 바꿔서 옵션을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할 건데, 예전에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이게 에코스 그 블레이코라고 저희는 판매하고 있는 건데, 좀 다른 데보다 판매하는 것보다 좀 유지가 두껍고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시켜요. 예전엔 젖어있는 상태로 갔는데 좀 쓰고 남은 거를 봉투에 밀봉시켜 놓으면 좀 냄새도 나고 뭐 크게 뭐 타란툴라 생명한테 이상은 없는데 냄새나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예요. 물론 다른 제품들 뭐 수태나 산이끼, 옛날에 청이끼였는데 청이끼는 이런 산이끼에다가 색깔 염색약을 써가지고 입혀놓은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생물한테 안 좋아서 어느 순간 저희가 바꾸기 시작했죠. 이게 다 지금 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건조가 돼 있어요. 오랫동안 놔두셔도 뭐 문제가 안 되게 건조시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놔두셔도 돼요. 근데 대신 세팅할 때는 좀 바뀌었어요. 얘네들을 조금 물을 담가서 적시고 세팅을 해야지 좀 세팅하기 편하거든요. 좀 물을 준비하시고 우선 뭐 수태건 산이끼건 조금 적셔 놓을게요. 적실 때는 이렇게 담가 놓으면요 절대 안 젖어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으로 뽀작뽀작 눌러주세요. 물 안에서 이렇게 뽀작뽀작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쪼물쪼물 눌러주시면 젖어요. 금방 젖어요. 얘도 뽀작뽀작 이건 습개형인가요? 보통 타란툴라들은 다 거의 대부분 다 습개예요. 그리고 유체들은요 건개습개 따지지 않습니다. 아성체 때부터 건개들은 자기 습성에 맞게, 건개들은 조금 습한 걸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습개들은 상관없고요. 보통 유체 때는 다 습한 환경으로 사육을 하셔야 돼요. 건개건 습개건, 건개라고 해서 건조하게 키우다가 탈피부절이 일어나서 죽거나 뭐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탈피부절이 나와서 죽지 않는 경우도 탈피부절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유체들은 습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건개라고 해서 잘못 사육방법으로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습하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재료들은 다 습하게 키울 수 있는 애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한, 저희가 그걸로만 세트를 구성한, 적셔서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재료들만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적셔 놓으시고요. 세트물. 세트물 우선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니, 조그만 유체들을 위한, 미니 화분. 거기에, 현무암 조각. 현무암이나 숯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세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세팅하는 건데, 저는 숯을 많이 써요. 현무암보다. 근데 세트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른 사육장이나 이런 데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랩티바크 주메드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저희가 소량 담아놓은 거예요. 소량 담아놓은 거고, 우선 그러면 세팅을 시작해 볼게요. 우선 에코호스가 예전엔 젖어있는 걸로 가있는데 반 정도 젖어있는 상태가 됐는데 지금 한 이 정도? 지금 완전 건조라 조금 얘도 적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한 지금 보시면 적당히 이만큼 한 4분의 1 정도 깔았어요. 분무기를 이용해서 적셔주세요. 분무를 잘 뿌려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뽀짝뽀짝 해주셔야 돼요. 위에는 젖는데 아래쪽은 안 젖어요. 뽀짝뽀짝뽀짝. 미리 적셔 놓으신 거를 가지고 세팅을 하셔도 얘네처럼 그냥 미리 적셔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젖어들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네 약간 젖은 색깔이 변했죠? 네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내가 이제 미니 화분을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 이 미니 화분은 인시처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유치애들은 자기 몸이 약해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타란툴라들은 유치애 때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요. 다 숨으려고 해요. 몸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은신처라는 게 필요하고 지금 보시는 거 한쪽을 은신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쪽 그냥 파준 거예요. 그냥 파서 적당히 위치에다가 얘를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그리고 다시 에코스를 묻어줘요. 네, 이 안에도 화분 안에도 에코스를 밀어 넣어줄 거예요. 조금 에코스보다 뭐 저희가 피아제나 이런 거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창기 세트물이라 보통 에코스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에코스 좀 활용법, 에코스를 오래 쓰는 방법, 뭐 곰팡이 안 생기는 방법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으로 스킵해 줄 거고 예, 영상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얘네 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틈이 생기면 애들이 그 안으로 유치애들은 무조건 파고들어요. 사이즈가 좀 큰 애들은 못 파고들지만 뭐 환희나 이런 애들처럼 조금 작은 애들은 무조건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은신처를 놔둬도 얘네들이 은신처를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하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공만 찾기 때문에 아 은신처를 해놨는데 왜 은신처에 안 들어가지?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예 동물들은 자기가 은신처를 놔뒀건 물그릇을 놔뒀건 그게 물그릇인지 밥그릇인지 은신처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고 얘가 은신처처럼 생각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셔야지만 애들이 아 이쪽에 숨으면 되겠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우선 이게 1차적으로 네, 기본 틀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숯을 세팅할 거예요. 숯은 저희가 모양을 조금 자극통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 있는 것들 좀 이쁜 것들을 많이 네, 넣어서 세트물에 풍화시키는데 간혹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넣는 경우 있어요. 제가 세팅물 챙길 때는 괜찮은데 가끔 일하신 분들이 생각 없이 이쁘지 않은 거를 막 집어넣어서 예, 좀 답답한 경우가 있긴 한데 최대한 제가 욕을 하면서 예, 좀 안전하게 좀 이쁜 걸로 세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됐죠? 기본적으로 네 베이스는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숯 뒤에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이끼로 예전하고 좀 저희 세트물 사진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모양이 얘네들을 젖어 있는 거를 틈이 안 생기게 최대한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숯을 살짝 꺾었어요. 살짝 꺾어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최대한 틈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 다시 제끼시면 돼요. 꾹 누르세요. 제껴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쭉 제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틈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 보시면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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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좁은 공간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는 조금 여기다 놔두시고요. 핀셋을 이용해서요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못 파고들겠죠? 네 이렇게 못 파고들어요. 절대 못 파고들어가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은신처가 톱은 은신처가 제 입장에서는 별로 보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좀 자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수태예요. 네, 물에서 사는 이끼죠. 수태를 조금 물려줄 거예요. 은신처를 완전히 가리게. 얘도 지금 젖어 있는 상태인데 젖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꾹꾹 물을 짜는 식으로 짜버 누르시면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게. 그러면 나중에 말랐을 때도 계속 물을 뿌려줘야 돼요? 뿌려서 적셔서 계속 유지시켜 주셔도 되고요. 안 뿌려주셔도 돼요. 이게 지금 꾹 누른 상태에서 마르면요 그 상태로 말라버려요. 예, 그 상태로 마르기 때문에 바닥재만 적셔 주셔도 되고요. 좀 뭐 여기를 다 전체적으로 적셔 주셔도 돼요. 좀 습하게 더 습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네, 꾹꾹 틈이 안 보이게. 이거를 꾹꾹 안 누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꾹꾹 안 누르시면요 이 숯에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애들이 또 그 안으로 숨어들어요. 숨어들 수 있는 공간 은신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이 세팅은 너무 작은 애들은 좀 피하세요. 뭐 처음 뭐 화이트니가 셀먼이나 이런 중대형종 애들 유치애들은 좀 작은 개체들이 많아요. 진짜 코딱지만 한데 이 코딱지가 이 안에 어딘가에 짱 박히면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최소 뭐 1cm 이상 정도 되는 애들한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cm 정도 되면 한 이만한 거거든요. 이만하면 돌아다닐 때 어딘가에다가 꼬리를 딱 움츠려서 숨어 있어도 엉덩이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런 애들을 키우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 이 세팅은 배회성 위주인 거고요. 지금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버로우까지도 가능해요. 나무시성은 안 됩니다. 나무시성 유치는 안 돼요. 지금 뿌리는 거는, 네, 전나무예요. 뭐 생물들한테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 전나무. 소나무는 예전에 저희가 세트로 묶어긴 했었는데 이 세트 말고 다른 세트에 묶이긴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소나무는 쓰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물을 살짝 얘도. 아! 분무기! 분무기 비춰주시겠어요? 이 분무기는 제가 가장 오래 쓰는 분무기예요. 이거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반 페트병에다가 꽂아서 쓰는 분무기인데, 네, 좋아요. 좀 사용할 때 오래 쓰고, 네, 가성비가 좋아서 저희가 이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무기 비싼 거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물 적셔주시고요. 손으로 살짝살짝 네, 자세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어? 질석이 없는데? 잠시만요. 질석이 없네? 이 세트 물에 질석이 없었나? 잠시만요. 아, 질석 찾아왔습니다. 저기 일 도와주신 분이요. 이거를 까먹었대요. 그래서 죽이고 왔습니다. 네. 질석은 소포장되어 있어요. 소포장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나무 바크를 깔아준 부분에 뿌려줄 거예요. 뿌려줘서 틈이 없게 만들어줄 거고요. 얘네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질석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질석은 습한 환경을 만들어줄 때도 쓰고 알 뭐 레어파드 개코 알이건 뭐 도마뱀 알이건 알들을 부화시킬 때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는 바닥재예요. 습도를 좀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썩지 않아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살살살살살살 이거는 상관없어요. 위치는 뭐 모양이나 기, 약간 길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건 이제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윗부분에서는 이 바크를 좀 숨겨주고 그 틈을 메워주는 역할로 가는 거고요. 분무질 한번 해주시면. 네. 이쁘다. 네. 이렇게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유체 세트고요. 아, 세계 최초로 네, 타란툴라를 지금 꾸며서 사육을 할 수 있게 만든 네, 세계 최초 세트물이고요. 네. 이쁘죠? 네.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아주 숯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좋고. 네. 네, 은신처도 있어서 숨을 수 있고. 단, 얘네들이 이제 개체들이 좀 커지면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셔요. 그리고 처음 세팅해서 했을 때는 지금 물 많이 뿌려서 습해서 약간 위쪽에 매달리거나 벽면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네,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숨습니다. 사이즈가 좀 큰 거. 좀 더 커지면 부셔요. 조금씩. 부셔도 내버려 두세요. 얘네들이 부시는 거는 자기가 불편하거나 뭔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부시는 거고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장식들 저희가 판매하는 옥돌 뭐 샌드 화이트 샌드 이 화이트 샌드도 좀 이쁘게 좀 꾸밀 수 있는 방법이라 얘나 장식물을 넣어주는 건데 기능은 별로 없어요. 이 옥돌은 별 기능이 없어요. 그냥 옥돌은 뭐 한쪽으로 뭐 이렇게 깔아주셔도 되고요. 물그릇 있으면 물그릇 근처에다 깔아주셔도 되고 좀 더 뭐 이렇게 이어지게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네 이렇게 이어지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눌러주시는 이유가 에코스에 박히게 네. 눌러주시면 돼요. 보통 물끓는 놔두면 물끓 위주에도 이걸 세팅을 많이 하는 세트물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샌드를 한 번 더 이쁘게 더 꾸며줄 수 있어요. 샌드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거에 예, 배경에 좀 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네. 네. 이쁘네요. 네. 보세요. 네, 끝난 겁니다. 샌드는 하나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에코스를 좀 오래 쓰는 방법. 샌드를 썼을 때 예전에 뭐 이상한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는 저희 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고요. 이 샌드는 되게 좋아요. 우선 샌드나 질석은 에코스 위쪽에 뿌려놓을 수가 있어요. 에코스 위쪽에 뿌려놨을 때 좀 더 물도 오래 먹고 있을 수 있는데 얘보다는 또 솔직히 샌드가 좀 더 빠르게 말라요.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거거든요. 날아갔을 때 맨 위 에코스 윗부분에다가 살짝 도포하는 식으로 살짝 깔아놓으시면 그러면 가장 빠르게 마르는 샌드가 말라나가고 겉표면이 말라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곰팡이 피시는 거 보시면 바닥에 펴요. 바닥 겉표면 맨 위에 그쪽에 뭐 쫙 바닥에 전체로 깔리거나 아니면 일부 펴지거나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놓으시면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왜? 가장 빨리 마르고 마른 부분에는 곰팡이가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해서 에코스라는 바닥재를 쓸 때 좀 더 오랜 시간 좀 더 안전하게 곰팡이가 안 생기게 네, 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응용해서 좀 나름 다음에나 뭐 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도움이 되겠죠. 큰 애들도 마찬가지로 네, 뿌려주시고 샌드만 쓰면 어떠냐. 근데 샌드만 쓰시면 안 돼요. 이 샌드만 쓰시면 저희가 14년 15년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밀려요. 발을 집었을 때 밀려요. 건기한테 써봤거든요. 밀려요. 자꾸 밀리고 거미줄 쳤을 때도 거미줄 자체도 같이 밀려서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거미들이 힘들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스나 다른 바닥재 위에다가 살짝 도포하시는 거예요. 세팅은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샌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샌드만 쓰시면 당연히 나쁜 거예요. 안 좋아요. 이렇게 응용해서 써야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람이. 네, 일반적으로 머리 써서 세팅하면 돼요. 보세요. 다시 한 번만. 그런가요? 이쁘네요. 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세트물입니다. 저희 네탈리아에서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밑정이 강등 세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됐어요. 2004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테란툴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 뭐 사육 방법 엄청 많은 걸 연구해요. 사육장, 뭐 세팅, 바닥재, 혼합 바닥재 뭐 엄청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죽이지 않고 타란툴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것도 세팅을 해서 만들고 그 수성에 맞는 세트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샵도 저희 네탈리아처럼 예, 하는 데는 없어요. 네, 저희만큼 경력이 안 되는데도 경력이 안 되죠. 저희랑 뭐 짬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쪽 부분의 부분에서는 저희를 따라올 수 있는 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4강 유체 세트, 이름은 4강 유체 세트예요. 나중에는 이 아크릴 덮개로 세트물이 옵션에 추가될 거고요. 보통 이 뚜껑으로 쓰세요. 환기가 잘 되는 거 요새 나온 뚜껑으로 저희가 세트물을 다시 한번 옵션에 추가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뚜껑 쓰세요. 이 뚜껑은 좀 환기가 잘, 그래도 구멍 뚫는 것보다는 환기가 좀 많이 잘 되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못 미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거 쓰세요. 요새는 환기가 타란툴한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셨죠.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환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전문 브리더들도 네, 환기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그러면 세트물 4강 유체 세트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Italia의 편집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사육장, 오늘 사장님이 세팅하신 이 사육장을 얻어왔어요. 얻어와서 지금 개체를 넣은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저기 안에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자,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죠?
그 아까 사장님 설명을 하나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개체를 넣을 때 그냥 여기 아무데나 넣지 말고 저기 우리가 은신처라고 이제 만든 그 공간 있잖아요. 저기 화분 저 안에다가 넣어줘야 이제 타라니가 은신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기 굴을 이제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모두들 즐거운 거미 생활 하시고 저는 이만 뿅.